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while 여기서는 해석이 반면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many는 many people 일반 주어죠. 많은 사람들이 의도 동사 원형. 아마도 동의하는 반면 대접속사고요. 자, they're the teaching of mathematics. 실제 주어는 teaching이 주어죠. So mathematics at all level까지 묶어줄게요. 수업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mathematics는 수학. 수학. 자, 수학의 수업인데 모든 레벨에서의 수학 수업이 can be, can 조동사 동사 원형, be enriched 수동으로 썼죠. 자, enriched는 풍부. 자, 풍부해질 수 있는데, 자, by historical reflection, 역사적인 회상. 회상에는 뭐 반영 다 돼요. 자, 이렇게 반면까지 끊겼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레벨에 수학적인 고찰이, 역사적인 고찰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하는 반면, perhaps. 자, perhaps는 아마도. 자, that consensus 하면서 그러한 합의. 자, 그런 합의에서 합의가 아니고 합의. 자, 그러한 합의라고 해석할 때에서는 일단 지시대명사예요. 대시. 그러면은 그러한 합의를 의역하면은 여기서 무슨 뜻이 되냐면은 역사적 고찰의 유용성. 네, 유용성의 합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좋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는 게 좋다는 이 합의라는, 그래서 지시대명사로 그러한 합의란 것은 입은 비교급 강조죠. Much even stiffer 달랐어요. 훨씬 더 강한데. 자, when, 언제? Directed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합의가 it is directed 생략구조예요. 이시 말하는 것은 이러한 합의가 자 directed 되어질 때, 위치 되어질 때, 향해질 때라는 뜻이죠. At secondary school 레벨은 중학교 레벨. 중학교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는 역사적인 회상이 중요하다는 필자의 주장, 여기가 토픽입니다. 그래서 주제. 자, 이제 그래서 중학교 레벨에 이 수학적인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죠. 자, A 보시면 it is the this 나왔죠. 이 후자의 instance 상황이라는데, 자, 이 후자 상황이란 말 우리 전자가 나온 다음에 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자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후자 날립니다. 그 다음, at this level. 자, this level이 말해주는 게 중학교 레벨 말이 되죠. 자, 역사적인, 자, 인리치면 강화는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일단 말 돼요. 자, 그 다음 C, hopefully, 희망하건데, 자, this 나왔죠. 지시대명사. 이러한 인지적인 impact, 영향은. 우리가 해서 인지라는 거는 뭐냐면 생각과 관련된 거죠. 뭐 학생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안 나왔어요. 일단 B로 갈게요. 자, at this level 해석상 우리가 중학교 레벨. 예, 중학교의 램 아니고 레벨이죠. 중학교 교육의 레벨에서. 그래서 at. 자, historical enrichment. 역사적인 풍요로움. 자, 역사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풍요로움인데 역사적인, 의역하자면 수학. 에 대한 역사적인 풍요로움은 뭐 강화는 can have profound 상당한 impact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for는 여기서 위하여 뜻이 아니고 because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시 말하는 건 인디니치먼트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수학 역사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자 is at secondary 어디에서? 중학교 레벨에서. 자, 이시에서 가조로 잡을게요. 자, 이것은 that 진조로 잡을게요. 학생들의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자, 오늘 the power of mathematics를. 자, 수학에 대한 힘에 대한. 자, 그리고 자, begin 시작하기 때문에 to realize 깨닫는 것을. 자, 실제 주어는 누구예요? 네, 학생들이 주어네요. 첫 번째로 경험한다의 동사 1번 썼고요. 자, 두 번째 학생들이 자, 시작한다의 복수 동사. 자, 복수 동사 1번, 복수 동사 2번. 학생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자, 깨닫는 것을 the wide scope 범위
범위 시야라고 해도 돼요. Of its application은 수학이죠. 수학의 application 적용 그리고 가능성들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자기야는 아니에요. application은 적용들과 S 가능성들에서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this level로 묶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A 한번 다시 볼까요? 자, this is the lateral에서 아직까지 lateral 나온 게 없죠, 후자가. 자, 그래서 일단 C로 가보겠습니다. 자, for hopefully는 희망하건대 자, this cognitive effect까지 자, this가 말해주는 게 인지적인 수학의 역사에 대한 인지 영향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수학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인지적인 영향력은 can be 조동사 동사 원형 될 수가 있는데 stimulating 자극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자 resulting 하는 대상은 뭐냐면 이 인지적인 영향이 지들이 하다의 능동의 뜻의 분사구조예요. 그러면은 결과를 만들면서 자 in anticipation 기대 와 그리고 enthusiasm 열정을 만들어내면서 연정이 아니고 열정이죠. 자 for 뭐에 대한 자 for a deeper deepening of mathematical knowledge 그러면은 깊게 만든다. 자 깊게 만들면서 자 깊게 만드는데 자 mathematical 수학적인 지식 또 안 들어가네요. 수학적인 지식에 자 그러나 자 confusing는 혼란스럽게 자 it can also be frightening 이시 뭐예요? 저희 인지적인 여기서도 임팩트죠. 이 수학 역사에 대한 인지 영향력은 can also 또한 be 될 수가 있어 동사 원형. 자 frightening은 무섭게 될 수가 있다. 특히 자 학생인데 보임 이상의 주어죠. 어떤 학생이냐면 who has lack 이것도 빈칸 주어시고 어떤 학생은 무서워하냐면 부족한데 그러면 분명한 구조가 분명한 수학적 구조가 부족한 자 부족한 학생에게 자 in his or her mathematical learning에 그나 그녀의 수학적인 배움에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 후자로 나눌 수 있죠. 전자가 누구냐 후자가 누구냐 자 전자는 학생 중에서 플러스 요인을 받는 애들 자 후자는 마이너스 받는 요인을 받는 애들을 후자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는 애들 그래서 여기서 후자를 받아주는 게 아까 기억하기로 A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in this latter instance에서 latter은 후자죠. 이 후자의 상황에서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자 this latter instance를 해석은 후자 수학 이해 부족 경우 아 후자인데 이러한 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스턴스까지 경우에 있어서 자 그것은 이러한 경우인데 자 particularly라는 말은 여기서는 특히 라고 해석하시고 is은 여기서는 또 가져오죠. 이것은 후자의 경우인데 특히 대신 또 진주어로 설명 들어가겠죠. The history of mathematics까지 자, 주어인데 자, 수학에 대한 역사가 can supply 제공해 줄 수 있는 structure 구조인데 of understanding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자, 그 다음 relating reasons with result relating 하면서 누가 일단 주어인 history of mathematics가 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수학의 역사가 연관 지어주면서 자 reasons 이유를 자 with 결과와 함께 뭐 추론을 결과와 함께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분사구조의 능동이 됐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history 역사는 특히 수학 역사죠. can provide 동사 원형 자 제공할 수 있는 logic 논리 자 논리를 자 between the definition between 힘 썼네요. 자 of mathematical concept A 그 다음 and its application were more historical correct 까지 이렇게 가야겠네요. 일단
자, 다시 수학의 역사는 제고해주는 논리를 between definition은 정의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들어가면 되고 자, 수학적인 컨셉의 개념 개념에 자 그리고 its application은 수학 적용이나 자 혹은 more historically correct 더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 between 또 amb 들어갔네요 자 application 수학 적용 and 자 definition theory of concept 이거는 아 이것도 학설 정의 학설 종이가 아니라 학설적인 정의 지금 오타가 난 건지 빨간색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짝대기가 하나 빠졌죠 자 그래서 수학적 적용은 학설 정의와 컨셉 개념 사이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역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between A and B 1번 할 수 있고 또 수학적 역사가 할 수 있는 게 between A and B 2번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 문제 답은 B, C, A가 됐고요 자 넘어가서 이거 길다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무엇인지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수학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이유